네, 롯데 황성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아, 오늘 일단 경기 전에 적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겠다고 이야기 살짝 하셨잖아요. 그것부터 궁금합니다. 느끼게 제대로 해주신 것 같으세요? 박흥식 코치님이랑 작년까지 같은 팀에서 같이 시즌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적으로 만나서 제가 코치님이 반가운 나머지 조금 인사하는 표현으로 코치님 제가 적이 됐다는 걸 실감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네, 오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이렇게 수훈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게 궁금했던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오늘 경기를 정말 지배했던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? 이제 오늘 같은 경기는 초반에 점수... 아 듣고 갈까요? 네. 듣고 가죠. 기분 어떠세요? 잠깐만 질문 돌아갈게요. 이제 오늘 경기 또 힘들게 마무리했는데 내일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1군에 돌아왔구나,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좀 순간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경기를 좀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4출루에 또 멀티히트 경기를 펼쳤습니다. 일단 복귀한 이후에 타격감이나 선구안 이런 것들은 좀 원하는 대로, 생각했던 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?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선발 투수 맞춰서 플랜을 좀 짜놓는데요. 과감하게 공격적일 때랑 이제 조금 더 침착하게 크게 배경을 두 개로 나누는데 생각했던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만족합니다. 3회에 또 2루 도루는 참 넉넉하게 성공을 했어요. 특히나 상대가 또 견제를 했던 만큼 아예 피치아웃을 했는데도 여유 있게 들어가더라고요. 이럴 때는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황이 투아웃이었어가지고요. 이제 제가 죽어도 선두 타자인 동희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했던 게 도루를 세이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경기까지도 도루 실패가 없잖아요. 가장 큰 비결을 하나만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? 이제 비결이라고 하면은 제가 1년차, 2년차 때 제가 가진 스피드에 비해 도루사가 조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제 평호 코치님이랑 같이 준비했던 거를 올 시즌에 이제 저희 주루퍼트인 영민 코치님이랑 재신 코치님을 만나서 보다 제게 조금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 8회에는 또 어김없이 내야안타가 헤드포스트 슬라이딩으로 1루까지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뭐 주저하는 게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은 있는데 일단 그 순간에는 뭔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걸까요? 이제 제가 타구를 치고 나서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수비수가 잡았는지까지는 캐치를 잘 못하고요. 이제 몸이 이끄는 대로 저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할 때 1루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한다고 체감을 해가지고 매 상황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후에 3루까지 쇄도하는 장면은 사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이제 그 상황에서는 저희 이번 타자인 동희한테 번트 사인이 났었고요. 저희가 이제 괌 스프링 캠프에서 영민 코치님이랑 재신 코치님이랑 번트를 댔을 경우에 3루까지 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. 첫 번째는 타자가 번트를 어디로 댔는지, 그리고 두 번째는 3루수 수비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고, 2루에서 저는 이제 세이브 됐다 판단하고 3루 베이스에 빈 걸 보고 바로 출발했습니다. 내심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요. 1루에 있을 때 번트 좀 안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도 내심 그냥 들더라고요. 왜냐면 2루까지 좀 쉽게 갈 수 있으니까. 도루로요? 네. 아닙니까? 네.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그 정도로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이었습니다. 오늘도 참 이런 뭐 팩이 있는 또 그런 플레이가 돋보였는데, 사실 이 부상 복귀 전에 조금 뭐 오해를 사기도 했고 여전히 좀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도 있는데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지 좀 궁금했어요. 이제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.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내가 타팀 선수 그리고 다른 타팀 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다면 이제 제가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하고, 저희 팀에
또 좋은 형들 선배님들께서 제가 조금 이제 의심하지 않게끔 너가 하는 색깔이 자기들은 너무 좋고 그걸 계속 했으면 좋겠다.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좀 밀어주셨던 게 솔직하게 선배님들한테 좀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맞아요. 사실 뭐 점점 이거는 황성민의 스타일이다 플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. 또 이런 스타일이 사실 주눅들면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. 그런 만큼 그런 좀 멘탈 관리 이런 수련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나가고 있을까요?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플랜을 좀 확실하게 짤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그냥 제 성격대로 조금 부딪히고 덤빌 테면 덤벼라 난 무조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시합에 들어가가지고요. 사실 저는 자신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으로 경기 임하겠습니다. 네, 이런 투지 있는 플레이 앞으로도 안 변하시는 거죠? 네.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. 끝으로 오늘 구단주도 회장님 오셨어요. 알고 계시겠지만. 네. 네, 그런 만큼 이거에서만큼은 선수단을 대표하기보다 황성민 선수가 좀 지극히 개인적으로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? 제 말이 이제 회장님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팀에 많은 투자랑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위권인데 불구하고 이 먼 길까지 와서 직접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직접 만날 기회가 되면 저 용돈 받고 싶습니다. 황성민 선수 오늘 좀 제대로 눈도장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러지 않을까요? 네, 그래도 좀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요? 좋습니다. 뭐 회장님께서도 인상적으로 봐주셨을 거고 아까 저희 잠깐 느꼈지만 우리 팬들의 열정도 뭐 원정이 아니었어요. 끝으로 팬들께 한마디 전해주세요. 이제 제가 부상 당하고 이제 복귀하는 시점까지 많은 팬분들이 제 개인 SNS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.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침착하고 보다 작년처럼 부상 복귀 후 망가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해왔던 게 조금 많이 힘이 된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원정 경기인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수비 나갈 때 제 이름을 좀 불러주셨던 팬분들한테 오늘 많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부상 없이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황성민 선수였습니다.